닥터피시로 잘 알려진 가라루파는 터키의 온천에 사는 민물고기이다. 가라루파 종들은 섭씨 25도에서 35도 사이의 온수에서 서식하는 종이 많고 어떤 종은 40도 수준의 뜨끈뜨끈한 온천에서 사는 종도 있다. 터키에서는 반려동물로도 길러지는데 수조 안에 녹조류를 먹고 자라고 터키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란, 그리고 이라크에도 분포한다. 이 물고기가 닥터피시로 불린 것은 피부병 중 하나인 마름버짐을 고치기 위해 이 물고기들이 있는 물에 담그면 피부를 핥아서 죽은 세포를 먹고 새살만 남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속에 사람이 몸을 담그면 피부를 쪼아먹는데 정상 피부가 아니라 환부, 그러니까 각질이 많은 쪽만을 골라서 뜯어먹는데 그 원리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먹기 쉽기 때문일 거라는 추측도 있다. 또 이 물고기는 뜯어먹은 부분을 타액으로 지혈까지 해주기 때문에 피부병 치료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지자 피부병 치료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 외에도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 터키의 게라러파는 보호종이라서 양식도 안 되고 수출 거래가 금지된 종이어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비슷하게 생긴 친친어를 닥터피시로 속여 부르기 시작했다. 즉, 가라루파가 아닌 중국산의 굶주린 물고기들이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람 몸에 붙은 각질만 먹는 게 아닌 속살인 진피까지 뜯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진짜 닥터피시가 아닌 물고기를 속이고 또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닥터피시 관련 시설들이 사라졌다. 한편 최근에는 국내외 여러 나라에서 터키의 40도 물에 사는 가라루파 종은 아니지만 다른 가라루파 종의 번식과 양식에 성공해서 고급 스파에서 키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진짜 가라루파인지 또는 가라루파의 변종인지 아니면 친친어인지 확인 후 입수하는 게 안전하겠다.